그 스승이 법문을 대청해 듣다 보니까 고집에 대한 이런 옛말귀가 생각이 납니다. 제일 순한 말로서는 고집쟁이라 그러죠. 조금 더 올라가면 온고집이라 그러고요. 조금 말씀드리니까 민망하지만도 고집 중에 제일 흥나는 고집이 똥고집이라 그럽니다. 그럼 스승님, 고집이란 단어가 부정적인 측면만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고집이 진정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좋은 점도 혹시 있으신다면 어떤 점이 좋은 점인가? 자기 거라고 좀 풀어달라는 거지. 과가 자기 과예요. 참 정법 공부하기 전에 고집 셌습니다. 누구도 못 따라갔죠. 아, 우리가 고집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. 내가 아까 지금 혼낸다고 뭐라고 했지만 고집이라 하는 것은 내가 클 만큼 커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. 뭔가 여기서 더 못 차고 나가니까 이걸 갖고 자꾸 표시를 내는 거거든요. 그럼 이게 왜 표시가 내는 거냐 하면 내 고집을 깰 놈 좀 오라 이거죠. 뭔가 상대를 찾고 있는 거예요. 내가 고집을 부리면 부리는 만큼 누구하고 더 센 놈하고 만나게 돼 있거든요. 진짜로 갖춘 사람은 네 고집 부리는 걸 보고 웃어요. 너는 고집을 부리면서 막 이상 넘는 것 같은데 임자를 딱 만나면 스승님 만나니까 당신 보고 우습디까? 그 대작합디까?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은 나는 웃어요. 웃으면서 다른 걸 사살과 대화하며 놀죠. 시간 지나니까 고집을 안 부리는 거예요. 주는 것마다 다 받아들이는 거라. 이게 단수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. 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는 상대하고 내하고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. 왜? 너도 상식을 가지고 있고 너도 상식을 가지고 있으니까.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다 고집쟁입니다. 아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. 왜? 지식사회고 상식을 갖춘 사회거든.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. 부부끼리도 고집 부려. 왜? 상식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딪힙니다. 상식은 안 깨져요. 상식이 상식을 부드럽게 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부딪히니까 1인 시대가 되는 겁니다. 세계에서 최고 빨리 지금 1인 시대가 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. 홍익 인간들. 왜? 뇌를 다 갖추어서 상식이 딱 들어가니까 이 상식 이것이 이제 하나의 개체가 돼가지고 안 깨지는 거죠. 그럼 부딪히면 상처를 입고 그럼 떠나요. 이래서 가족도 다 분리되고 부부도 분리되고 형제도 분리되고 친구도 분리되고 전부 다 지금 분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. 이게 대한민국입니다. 그런데 이럴 때를 최고로 지금 올라갔다. 사람들이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상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된다 이거죠. 여기에서는 이거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진리 하나밖에 없어요. 새로운 법을 만나야 된다 이거죠. 그래서 지금 정법을 지금 내주고 있는 거예요. 이거를 너희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100일만 들어보라잖아. 100일만. 100일 들어보고 네 상식이 안 무너지면 그때 내 치워보라. 내한테 안 맞는 거니까. 100일만 딱 들어라.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. 새로운 길이 열리고 너의 상식의 이 틀을 갖추는 이것이 녹아버려서 새로운 길을 걷습니다. 이러면 이제 상식의 위로 올라가는 거죠. 상식은 깨야 될 물건이고 상식까지 가야 될 물건이고 우리는 지식을 갖추는 게 상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상식에서 머물러 버리면 여기에서는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뭐라고 갇혀버려가지고 이제부터는 운용이 안 됩니다. 여기 부딪혔던 거죠. 그게 고집으로 변하는 거예요. 우리는 고집 안 부리는 사람이 없고 난중에는 신경질 나니까 똥고집 부리는 거예요.
고집 중에 최고 더러운 고집. 똥고집을 부린다 이거죠. 이거는 신경질 나서 나오는 거예요. 에? 처음부터 똥고집 안 부리거든요. 고집 부리다 부리다가 나중에 자꾸 뭐라 하니까 똥고집이 나오는 거죠. 요렇게 해서 이제 그런 단위가 나오는 거예요. 단위가 자꾸 높아진다라는 것은 하다가 하다가 아주 안 좋은 질량이 높아져서 나중에 에이씨 똥꼬집이 나오는 거죠. 이렇게 됐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을 선지식이 나와서 안 잡아주면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. 지금 요게 이제 문제인 거죠. 우리 국민들은 최고로 잘 갖춰진 사람들이에요. 이런 상식을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는 인류에 아무도 없습니다. 지식을 다 갖추고 상식이 정리가 되어 갖고 있는 이런 민족은 없어요, 인류에. 지금 이걸 알고 나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. 없어요. 이것만 딱 넘어서면 인류의 지도자들로 변하는 게라.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. 이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거러지로 세상을 다 둘러본 게 너희들이 아직 덜 갇혔는지 다 갇혔는지 고집쟁인지 아닌지를 보고 다닌 거예요. 너희들이 상식을 다 갖춘 자라면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다 지금 점검을 한 거예요. 멋지게 갖춰놨구나. 인자는 여기다 법비를 쏟고 진리를 쏟으면 너는 다 깬단 말이야. 누구든지 이 진리는 접할 수밖에 없겠고 이 사회, 이 인류가 질량이 그렇게 몰고 갑니다 앞으로. 그래서 인터넷에도 다 올려놓는 거예요. 누구든지 인터넷에 들어가야 되게끔 돼 있고 여기서 퍼나와서 나르게 돼가 있어요. 한 사람한테 안 나르킨다 이 말이죠. 인류의 누구도 앞으로 새로운 지식을 만나려면 이제 인터넷으로 다 들어와야 돼요. 이제 인터넷 세상이 시작이 되는 거죠. 응?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진리를 얼만큼 우리 국민들이 빨리 같이 소화를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다 돌아와요. 1인 시대가 인자는 전부 다 하나가 되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민족이 인자 뜻을 하나로 뭉치는 시대가 오는 거죠.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. 인자 시작이. 인자 고집 내비리라 소리 안 해도 되겠죠?